여러분, 자신이 만약 이렇게 멋진 로봇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1번, 특허를 등록해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화한다. 2번,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공유한다. 네, 두 방법 모두 선택 가능한데요. 여기 이 멋진 로봇팔은 모델링 데이터 그리고 제어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는 물론 조립 방법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오픈소스 또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라고 정의하는데요. 오픈소스란 말 그대로 모든 소스를 공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 여기 원격 무인 잠수정, 뇌파 측정 장치와 같이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훌륭한 프로젝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도 타인이 공개한 오픈소스의 도움으로 이런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람들, 공유된 데이터를 더 좋게, 더 편리하게 발전시켜 다시 공유하는 사람들,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누는 마음, 이것이 바로 메이커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.